쉴 때 롤 하신다고. 네. 세이지거든요? 제 주먹 한 방에 죽어. 그거. 와, 엄청 컸어. 뭐야, 도봉순 같은 마음이 있네. 그러네. 상대방이 저한테 너는 게임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냐? 이런 거예요. 저는 늘 캐릭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. 아, 맞네!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 안 부르물어도. 最新韩剧《精神病房》也会迎来清晨，队演员朴宝英和李正英今日来到张度妍的网综宣传新戏，大家聊天聊得十分开心。朴宝英分享自己其实是路见不平的人，看到吴正义的事总是想正面对决，更有趣的是休息时喜欢打 LOL 的他，生气还会直接发火，队友应该不知道自己竟然被朴宝英骂了吧？쉴 때 롤 하신다고. 원래 게임은 좋아하세요? 네. 거기서는 세전. 그 안에서 캐릭터를 잘 골라가지고 잘 키우면 세이지거든요? 제 주먹 한 방에 죽어. 그거. 와, 엄청 컸어. 뭐야, 도봉순 같은 마음이 있네. 그러네. 그러면은 게임 하면서는 별별 일 다 있잖아요. 막 욱하는 성격 나오면 그냥 팍 표출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? 네, 화내요. 상대방에 따라서 막 제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초반이라 잘 모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너는 게임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냐? 이러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. 저는 늘 캐릭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. 아, 맞네!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 안 부르물어도 게임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냐? 근데 갑자기 화가 이만큼 나 현실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. 너 나랑 만나자. 오, 아 진짜로. 이렇게 화만 내면 세상에는 너무 평화로운 찾아오겠다.